항매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. 항매차, 순매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항매 10근 청초 분디 4냥 소금 1근 분초가루 6냥 생강즙 작은 사발 한 사발을 골고루 섞어서 햇볕에 반달 동안 잘 말려 사기 그릇에 보관한다. 거가 필용되어 있고요. 조리법 1. 황매 10근, 청초 4냥, 소금 1근, 분초가루 6냥, 생강즙, 작은 사발 한 사발을 섞는다. 2. 햇볕에 반달 동안 말려 사기 그릇에 보관한다. 보관한 다음에 가루기 때문에 얘를 마실 때는 뜨거운 물이나 이런 거에 넣어서 하시면 먹으면 되겠습니다. 사기 그릇이 필요합니다.